언니가 신청해 주셨다고요? 네. 네. 일단도 많이 힘드셨고, 그냥 흐름을 이렇게 봐도, 근데 제가 너무 한숨이 지금 너무 많이 그냥 앉아 있어도 어디까지 한숨이 나오거든요. 그냥 어디 바닥을 꽂아요, 지금. 그리고 뭔가 지금 막 달달달달달 그냥 막 떨려요, 지금 제가 엄청. 그러니까 막 건강도 지금 조금 그렇고요. 언니는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는 대준님도 하던 일이 뭐 여기를 가도 그렇고 저기도 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탁탁탁탁 다 막힌 거. 언니도 역시나 그냥 막 언니는 그냥 한없이 그리고 막 그냥 모든 게다 그냥 다 언니 그냥 기운 자체가 그냥 난 그냥 다 무너져가지고 나 이게 왜 터져 있는 거 있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직은 음력으로다가 아직은 정월달이야. 그렇지만은 음력으로다가 3월 양력으로서 3월달 되잖아요. 이제 그때서부터는 언니는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은 대주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은 왜냐면 작년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죠. 뭐 태풍 이런 거 되게 많이 막 피해본 지역이 되게 그러면은 복구한다고 작업이 되게 힘들죠. 그런 것처럼 괜찮아지는데 그게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차츰차츰 좋아지고 언니랑 조금 이제 차이가 조금 난다 이러는데 되게 힘들어. 또 어떻게 두 분이서 그러니까 집에서 둘이 가만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얼굴 보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거지. 그냥 밖에 나가 분들 관계 있는 사람도 없지. 그냥 둘이 가만히 있는 거지. 세상 외롭다, 그래서 두 분이서. 어쩐지 오시기 전부터 뭔가 올 때, 막, 왠지 그냥 마음이 막좀 그러는 거예요. 아, 잘안 그러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건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 아, 이거는 일단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약 삼재의 바람 때문에 불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심하게 좀 많이 좀 치셨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이제 줄력이 약간은 본인도 있으세요. 그쵸, 그쵸. 그런 말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랬었고. 그러면은 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왜한 번이라도 그때는 안 다녀서 안 이런데 안 다녀보셨어요? 와이프 만나고요. 그때쯤 좀 알았지요. 그 뒤로는 아예 그냥 이쪽은 그럼 그때 점집 가가지고는 뭐라 그러시던가요? 처음에 점집 가니까 그냥 무당대라는 거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 다 무당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튜브를 한 번씩 봐도 그 뭐야 내가 그게 진짜 그 길로 갈 거면은 뭐가 보이든지 뭐 말이 뭐 이런 이런다고 하더라고. 뭐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다만. 그래도 꿈은 한 번씩 그래도 약간 좀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다 각자 뭐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달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막 너는 이길 가야 돼. 막 이러시면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면서 탁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도요. 뭐안 보이고 보이는 것도 없고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뭐 사람 보고 막 아는 소리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볼줄 알고 그래야지만이 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웬만해선 일반 그냥 어떻게든 뭐 빌고 살고 다른 길이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게끔 어떻게든 그냥 막 해주고 너무너무 안될 경우 같은 본인이 직접으로 어떻게 진짜 뭐네 발로 기어 오든 본인 입으로 안 되겠다고 진짜 이렇게 찾아와야지 많이 어떻게 해 주는지 뭐 이렇게 하지. 요새 너무 진짜 그게 너도 나도
무당 만들고 무당 만들고 그래서 뭐 할 거야?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은 글쎄요.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 막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옥수 갈고 막 기도 가고 수양하고 글쎄. 막 다녀야 돼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막 바쁘게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이런 기운들 같은 것들을 좀 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근데 시비나 다툼 이런 것들도 좀 그쵸? 맞아요. 좀 이렇게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참 이거는 그래요, 그쵸?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던지고 막 응? 우왕탕탕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뭐 게임은 또 사고 그랬거든. 사는 그 돈만 해봐. 그것만 돈이 얼마요? 집에다가 막 다 플라스틱이랑 종이컵 이런 것만 쓸 거예요. 그걸 또 보는 언니는 또 그냥 또 아휴 또 진짜 이네. 근데 이제 이러는 거야. 그치? 그냥 이제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해 조금만 초반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서 이제 조금 하반기에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계속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하고 언니는 그래도 훨씬 나아요. 월등히 나아요. 아, 그래요? 응. 언니 지금은 근데 하는 밖에서만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맡겨서 뭐 언니 뭐 하고 하기야 건강 언니 별로 안 좋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언니 병원 막 다니고 그렇게 하나 안 해? 병원 다니고 있어요. 다녀봤자 그치. 근데 제자리고. 언니도 근데 이렇게 점집 가면 똑같은 말 할 건데 그치? 네. 어떻게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도 끼리끼리 만날까? 아 할머니가 너무너무 아파서가지고 미치겠네 정말로. 이언니는 어떻게 하니? 짜는 건 이언니도 너무 짜면 짜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보기다 보다 나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다 정말로. 응. 세상 천지에 내가 정말 지금 이른단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식구 가족이라고는 내 대주다. 이렇게 그냥 둘이서만 가족이라는 식구는 진짜 의지할 사람은 이 대주님밖에 없다. 딱 진짜 그 말밖에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어쩔 때는 그래도 이렇게 초사기적으로는 이거는 되는데. 한 번씩 막 우글거리고 막 던지고 막 이제 이런 거 그런 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분도 이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런 약간 이런 줄력이 있어 놓으니까 참 이거는 참 그쵸? 한 번 이건 어떻게 이제 탁 정리를 하면은 정말 좋은데 이것도 다 어디 금전이다. 솔직히 두 분 마음 같아서는 이미 하라 그랬으면 다 했어 그치? 위에서도 그건 다 아세요 마음은. 어떻게 제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더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 언니는 정말 그냥 아프다 하면은 말도 못해. 그냥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너는 맨날 아프니? 또 아프니? 거짓말 같은 거죠. 겉보기 멀쩡하니까. 그치. 너 뭐가 멀쩡하니 진짜. 내가 이렇게 보면 아 그저 그냥 안 됐다 짠하다 이런 말밖에 나 전 이렇게밖에는 말이 안 나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해줘. 근데 또 그치 나도 내 마음이 뭔가 그래도 뭔가 지금부터는 안 좋고 막이는 더 이상 밑에 바닥으로 칠 그건 없어요.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할 그것도 뭐 그것 아무것도 손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언니 건강은 마찬가지. 근데 언니 건강도 병원을 가도 답이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꼭 그러하니 저도 뭐 그렇게 도움 제가 줄 만큼 막 이렇게 막 힘이 있고 그런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힘을 닿는 한 제가 어떻게든 뭐 초화를 한 자를 놓고 제가 막 이렇게 빌던 예 그거는 제가 정말로 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민지 씨가 지금 딴 데서 지금 일하는 데 말고 옮긴다고? 딴 데도 지금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옮겨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어야 될지 그냥 아직은 여기 있으라 그래. 아직은 아직 움직이지 마셔. 가봐야 거기서 거기고 그건 맞아. 가봤자 뭐 거기 돈 더 많이 주나? 뭐 확 차이가 나면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지, 그렇지? 똑같대. 그리고 그 동네가 그 동네래. 맞아요. 네, 맞아. 한 동네가 뭐 거기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아예 모르는 데라면은 그래? 그럼 가도 괜찮겠는데 새로운데 돈도 좀 더 주고 그러면 가 이런 말 나오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하러? 가봤자 똑같고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래. 가지 말고 그냥 거기 그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뭐 경력이라도 조금 더 쳐준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돈이라도 조금씩 더 오르지. 조금 있으면 한 6월 달, 한 7월 달 이쯤 되면은 돈 조금씩 오른다 그런다. 나. 한 6, 7. 그럼 조금 더 가면 한 그러니까 가을 9월 달 이렇게 있죠. 요 상관으로다가 본인 내 돈이 조금씩 여기서 오른다 이러시고 언니는 그래 건강 이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 당장엔 뭐 그냥 내가 병원 가가지고 받아먹는 약이나 물리치료나 나라에서 그냥 해주는 거 그게 있대 그렇지 맞지 그걸로 갖다가 그냥 있는 힘껏 언니가 해 치료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 자 그렇게 하고 하면서 돈을 그래도 오빠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나라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돈 해가지고는 그걸로 그래 먹고 사는 데다가 할 수밖에 없어. 내 코가 확 잡고 내 입이 진짜 포도청이 먹으면 포도청이라고. 그렇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조금 이게 저축하듯이 제지성성에 뭐 모으듯이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모아 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도와줄 거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지. 분명히 도와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셔. 나도 진짜 힘 닿는 데까지 우리 할머니가 도와주겠다. 어떻게 했니? 언니는 이제 아픈 거는 그냥 원래 그러니까 라는 그냥 그 생각이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언니 나와줘. 이거는 사기야. 거짓말 뻥이야. 무슨 내가 사기꾼 무당도 아니고. 대주님이 왼손으로다가 하나 뽑아주세요. 하나요? 땡기지 마. 내 거야. 역시나. 하긴 했어요. 안 가르쳐주지. 봐라. 네. 자, 우리 앞니아도 한번 줄게요. 자, 이거는 카메라 끄고 근데 끄고 나서 내가 말해줄게요. 자, 언니야도 내 거야. 똑같이 나왔네. 뭔가 끼리끼리 맞는다 그랬지 언니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한거나 이런 거 뭐. 아니, 궁금한 거 다 들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 그냥 내가 그게 그거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맞아요.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이셔요. 절대. 그게 더 힘들어 진짜. 근데 안 죽이시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둘밖에 없잖아요.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끼고 지금 전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
도와주 분명히 도와주시니까. 그래요. 웃으면 돼. 자, 그러면 꺼지면 내가 말해줄게.